안녕하세요. 펫제이 펫플래너 근희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견종은 포메라니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짠! 바로 저희 설이라고 하는 강아지인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오늘은 이 애기와 같이 포메라니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포메라니안은 빵실빵실한 털과 이제 강아지 풀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견종이죠. 근데 이렇게 아기자기한 얼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메라니안의 털 빠짐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포메라니안에게는 원숭이식이라고 해서 4, 5개월령쯤에 이제 얼굴이 M자로 털이 빠지는 게 원숭이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못난 시기가 돼서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배냇털이라고 해서 애기털이 없어지고 새로운 단단한 털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포메가 까칠하고 싸납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른 애기 강아지들과 같이 만나게 하면서 사회성을 길러주시면은 나중에 커서 사람이나 다른 강아지들한테 싸납게 행동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포메라니안 모색. 포메라니안의 모색의 원조는 오렌지 컬러예요. 근데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컬러는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포메는 무조건 화이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포메는 정말 다양한 모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화이트, 블랙, 탄, 블랙, 세이블 색상, 황, 오렌지 이렇게 정말 많은 색상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파티라는 색상도 있어서 조금 희귀 모색을 좋아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애기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 때부터 알 수 있는 거 폼피치라는 견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메인데 폼피치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애기 때부터 정말 그냥 포메들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다리가 매우 길쭉길쭉하고 다리에 털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폼피치 조금 생각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 때 다리에 털이 빵실빵실하고 요 애기처럼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하면은 누가 봐도 포메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밑단이 딱 꺾여져 있어야지 나중에 컸을 때도 주둥이가 밑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보다 중요한 거는 상담을 받는 업체 선정이겠죠. 저희 펫제이는 그런 디테일함까지 같이 상담이 들어가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포메라니안은 속털과 겉털이 나눠져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중모라고 많이들 하시죠. 요런 애기들은 하루에 한 번씩 빗질이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빗질을 하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엉켜서 끊어지기 때문에 털이 예쁘게 나지 않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애기 배냇 미용을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클리퍼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포메 같은 견종은 클리퍼로 손을 대는 순간 털이 거기에는 아예 안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겉에 가위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메는 쓸개골 털구가 쉽게 생기는 견종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관리, 미끄러지지 않게 잘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오늘 매력적인 포메라니안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어느 정도 새로운 사실과 이해가 많이 되셨을까요? 서리! 저희 서리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매장으로 방문해주세요.